그럼 저 때문에 네가 나온 거야? 아니 그거 아니고요. 그냥 제 근황을 좀 아니 그 예, 예. 제가 근데 딱히 하는 게 없으 아니 사실 고정 매체 예전에는 없어서. 가끔 예능에서 볼 수 있었는데 예. 이제 동욱이가 그럴 수가 없어요. 자 앉으시죠. 네. 제가 도깨비 끝난 지가 한 1년 됐거든요.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. 갑자기 무슨 도깨비 얘기를 해. 야 너도 너다. 야 너도 너야. 역시 우리 스타일이긴 해. 근데 제보할 건 있었어? 뭐 제보를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래도 세월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거든요. 아 많이 보네. 네, 프로그램 때문에 1년 같이 살았으니까. 아, 그래. 네. 그때 친해진 거잖아. 네 맞아요 맞아요. 세훈은 어떤 친구 같아? 동욱이 네가 보기에는.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. 그래. 너무. 제가 한 3, 4년째 보고 있는데 제가 본 중에 역대급으로 지금 뚱뚱하지 않나. 본인만 알고 있는. 뭐 좀 뒷얘기 한 번? 세호의 생활 습관 중에 하나인데 빨리 씻어요. 그 무슨 의미지?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샤워할게요라고 하면 최소 10분은 걸리잖아요. 그 샤워를 하면 말리고 하고 바르고 하면 평균 한 2분이 안 걸려요. 뭐? 2분이 안 걸려요. 뭐? 2분이? 야 샤워를 어떻게 2분에? 자세히 안 씻는 거 아닌가? 얼마나 벗겨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? 네. 비누칠을 안 하시는 겁니까? 비누칠 안 하지. 잘 안 이제는 뭐 고쳤겠죠. 그때는 이제 세호가 조금 나이도 좀 어리고 했으니까. 세호가 무도하고 어울릴 거라고 혹시? 아 어울리죠. 네. 어떤 면이? 세호는 뭘 이렇게 했을 때 빼는 게 없어요. 아 그래? 예, 예, 예. 그리고 세호 운동을 되게 잘해요. 스케이트보드도 잘 타고 농구도 잘하고. 오. 진짜야? 근데 제가 세호를 지금 파는 건가요? 저도 가끔 나오고 패키지로요. 사주시면 남편이랑 조세호랑은 어떤 관계야? 애증의 관계죠. 애증의 관계. 네. 근데 너무 근데 제 얘기는 진짜 한 번도 안. 예. 아 좀 서운했나? 창의 얘기까지. 태경이라고 세호 개인적인 동창인데 태형이 세찬이는 또 저랑 군대 같이. 아. 예. 네. 경제요. 경제도 알아? 예. 네. 야 이건 코미디언 협회에 있는 거야. 너 세호 주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주호라는 후배예요. 네네 주호. 주호는 또 어떤 친구야? 요 근처 카페에서 요. 아 주호 요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? 네. 가보실래요? 아니 주호는 뭐 지금 당장 가고. 네 제가 주호 얘기까지 여기서. 또 잠깐만. 아니 왜냐면 주호 아는 것도 되게 신기하다. 네. 아 세호 주변 친구들 다 아니까. 아, 그렇지. 나는 지금 갑자기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. 동욱이가 왜 남창희와 조세호가 다니까? 더 잘생겨 보기 싶은 거야? 아 그건 아니고요. 약간 센터병 같은 거 있어요. 아니 센터병이 뭐야? 여기 남창희 조세호 여기 약간 이렇게 약간.